이번 시간에는 네. 이제 개띠분들 2021년 총 운세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, 개띠를 자, 무술생의 개띠를 말씀해 드릴게요. 네. 예. 올해 혹시 문서를 지실 수 있는 분들의 64세가 있다라면 이 운을 여자분들한테 돌려주세요. 아, 남자보다 여자분이 유리하다? 올해는. 네. 올해만큼은 그래요, 올해만큼은.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여자분들이 더 이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경술생을 갈게요. 경술생의 여자분들은 만약에 올해 이동수가 들었다면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다고 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.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수가 사나울래니까 얘하고 말 몇 마디 한 거야. 했는데 이게 요만한 말이 말이 보태가잖아요. 그렇죠? 요만한 말이 덤탱이가 돼서 화살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명이 뭉친 데서는 누구 편도 들지 말고 아 그랬구나 그걸로만 가는 게 좋고 올해는 경술생들이 말조심을 참 많이 해야 되는 해예요. 또 여자분들 특히 그리고 경술생의 남자분들 글쎄 경술생의 남자분들은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무던히 가는 해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올해는 뭐 굳이 그렇게 막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아 내가 올해는 좀 자제를 하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40살의 경술생들이 올해는 제자리 걸음 그리고 시작과 첫 걸음부터 왜냐하면 그래도 나 혼자라도 먹고 살면 돼. 그런데 나는 왜 올해 더 보태자면 아 여자가 없냐. 근데 올해는 여자들이 거의 한 만약에 10명을 놓고 본다면 7명은 여자가 생기는 수입니다.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잠깐 스쳐를 가던 3일을 가던 5일을 가던 여자들하고 하룻밤이라도 즐거운 일이 지날 일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28살의 여자분들은 올해 취직들이 운들이 있어요. 그런데 취직운들이 있으면서 올해는 얼굴을 무던히도 많이 곤치는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. 올해는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얼굴들을 곤치고 직장에 들어가고 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 남자분들은 반면에 올해는 끈기 부족에 놀고 먹는 놈들이 많아진다. 다니던 회사도 나라 핑계대고 아 코로나라는데 뭐 요즘 취직이 안 되고 이러고 게을 놈들이 그럴 일이 많으니 올해는 그래도 조금만 마음을 다잡고 취직을 해서 내가 먹고 살만한 내 밥값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개띠가 올해 뭐 문서 이동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있는 해는 아니에요. 대신 개띠가 올해는 열심히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손해나는 일은 없는데 개띠 갑술생들 중에 끈기 부족인 사람들이 많은데 단 좋은 건 갑술생들이 남자분이고 여자분들이 성격들이 그렇게 모난 분들이 좀 거의 없어요. 좀 천진발랄한 그런 성격들이다 보니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아까랑 얘기했던 거랑 틀리게 내가 얘기할게요. 자, 개띠가 3, 4월이라면 3, 4월에 생일이 들었다라면 각자 생일달에는 분명히 이거는 조심을 해줘야 돼요. 각자 생일달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